믿을 수 없어요. 나도 그랬어요. 진국 씨 결혼한다는 말 듣고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미혼모 될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들키고 말았어요. 자기가 애 아빠라고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기대도 안 했는데. 그래도 파혼이 힘든지 저더러 같이 낳아달라고. 그래서 왔어요. 그만해요. 들어도 진국이한테 듣고 결정도 당사자들끼리 직접 할 거예요. 내가 왜 여기서 그쪽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. 그쪽이라. 금가연 씨는 내 이름도 모르나? 알고 싶지도 않아요. 장진구 나와. 이 자식 어디 갔어? 장진구 나와! 아니지. 거짓말이지.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? 우리 공모 발표하는 날 화장실에서도 못되게 굴었었어. 아무리 날 미워해도 그렇지.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. 미안하다. 희정 씨 말이 다 맞아. 하룻밤 실수였지만 내가 책임져야 돼. 정훈이는? 우리 정훈이는! 네가 설명 좀 해줄래? 나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. 우리 등신아! 우리 나쁜 자식! 이제 우리 정훈이 어떡해! 우리 정훈이 어떡하냐고! 아, 나가 죽어! 미안하다. 미안해.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! 나쁜 자식아! 손대지 마. 더러워. 데려다 줄게.